이런 비타민 A 연고는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는 부작용이 매우 큰 연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작용 없이 비타민 A 크림을 바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예요. 오늘은 여드름이 좋아지는 여드름 연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특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좁쌀 여드름에도 모두 효과가 있는 연고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유명한 비타민 A 크림 또는 외국에서는 레틴 A 크림으로 태국에서 직구해서 쓰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비타민 A 연고는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는 부작용이 매우 큰 연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타민 A 크림이 무엇인지,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 A 크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용 없이 비타민 A 크림을 바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10년 전에 TV를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바르면 피부결이 좋아지고 기미 잡티도 흐려진다는 일명 동안 크림, 바로 스티바 A 크림이었죠. 닥터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품절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런데 비타민 A 크림으로 유명하던 스티바 A 크림을 바르고 피부가 빨개지고 오히려 기미, 잡티가 진해져서 거의 우시면서 병원에 방문하셨던 환자분들이 매우 많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마법의 크림으로 TV에 나온 크림인데 서양인들보다 피부가 훨씬 더 민감한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게는 오히려 피부에 독약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심한 부작용 때문에 10년 전에 핫했던 비타민 A 크림, 바로 스티바 A 크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여드름 연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왜 스티바 A 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스티바 A의 성분인 트레티노이는 원래 처음에는 여드름 치료제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바른 부위에 피부 결도 좋아지고 기미도 흐려져서 추가적으로 기미 연고로도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에서 비타민 A 크림으로 스티바 A 크림이 다시 유명해지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기미가 흐려지고 싶으니까 스티바 A 처방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께 제가 원래 스티바 A는 여드름 치료제로 나온 거고 실제 기미에 더 효과가 있는 연고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여드름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비타민 A 크림은 실제 화장품에 있는 비타민 A와 성분이 달라요. 비타민 A 유도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쓰이는 성분과 시중에 파는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스티바 A 크림에 들어있는 성분은 레티노일 엑시드이고요. 이 성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매우 크지만 대신에 여드름에 가장 효과가 큰 비타민 A 성분이에요. 그래서 꼭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농도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피부과 전문의가 보기에 환자분의 피부 타입과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농도로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도 스티바 A 크림을 처방해드려야 하는 여드름 환자분이 오시면 설명을 많이 드려야 돼서 진료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피부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아껴서 바르셔야 돼요. 제가 눈꽃만큼 조금 바르세요라고 말씀드려도 듬뿍듬뿍 많이 바르시면 피부 각질이 다 벗겨지고 얼굴이 빨개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를 하려다가 오히려 여드름이 더 심해지고 기미도 더 짙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같이 피부 장벽이 약한 민감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스티바 A를 구입하려면 꼭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니까 태국에서 레틴 A라는 크림을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비타민 A는 매우 불안정한 성분이라서 빛과 열, 공기에 쉽게 파괴돼요. 그래서 태국에서 레틴 A를 직구하시면 한국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레티노일 엑시드 성분이 다 파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유통 과정에서 뜨거운 곳에 보관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화장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비타민 A 성분은 레티닐 에스테르와 레티놀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은 실제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성분 모두 빛과 열, 공기에 취약한 불안정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쓰기 시작한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노익 액시드, 레티놀, 레티날 세 가지 중에 오직 레티날 성분만이 여드름균에 항균력이 있다는 세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성인의 팔과 이마에 0.05% 레티날 성분을 하루 두 번, 2주 동안 발랐더니 여드름균의 밀도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드름에 효과적인 레티날 성분이 각각 0.05%, 0.1%로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 한국에도 출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태국에서 레티네 크림을 직구하셨는데 성능을 믿기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특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과 같은 여드름 초기 병변에 이런 레티날 성분이 효과가 있어요. 여드름 피부에서는 모공을 막는 각질 때문에 피지 배출이 안 돼서 이런 좁쌀 여드름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레티날 성분이 모공을 막는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각질 탈락과 각질 재생을 촉진시켜서 피지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 호전되는 거예요. 스티바이의 경우 수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좁쌀 여드름이 호전되고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면 붉은 염증성 여드름도 호전돼요. 레티날 성분이 들어간 비타민 A 크림은 화장품이라서 전문 의약품인 스티바 A보다는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신에 자극은 더 적은 편이라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만 바르셔야 되고요. 눈곱만큼만 짜서 얇게 펴 바르세요. 여드름이 있는 분들 중에 좁쌀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그 부위에만 얇게 펴서 바르시면 돼요.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매일 바르시면 안 되고요. 3-4일에 한 번씩, 즉 일주일 동안 두 번 정도만 발라보시고 그렇게 2주 정도 발랐을 때 피부가 빨개지고 각질이 생기는 부작용이 안 생기시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횟수를 조금 늘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수분 부족형 지성 같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눈가나 입가는 매우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르지 마세요. 사용하실 때는 가장 낮은 농도의 비타민 A 크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피부에 좋다고 무조건 농도가 센 걸 바르시거나 듬뿍듬뿍 많이 바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실 거예요. 또한 비타민 A 크림을 바르면 각질 탈락이 원활하게 되면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자외선 차단이 필수이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은 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드름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나눠요.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모여서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요. 심한 여드름 환자인 경우에는 먹는 약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좋은 여드름 레이저들이 많이 나와서 먹는 약을 적게 드셔도 여드름을 호전시킬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해보세요. 요즘 매우 핫한 비타민 A 크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전문의약품이든 화장품이든 잘 쓰면 효과가 있지만 잘못 쓰면 부작용도 심하다는 거 아시겠죠? 제 영상도 충분히 보시고 가까운 피부과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 비타민 A 크림을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꿀피부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